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시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는 천국 순례자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뭐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발이 있고 진행이 있고 도착이 있고 그 도착은 결국은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죠. 왜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천당 가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과연 있는가?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3층천에 끌어올려가서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 천국에 들어가 보았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 가가지고 눈을 열어서 천국에 큰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왕으로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여러분들의 아버지 집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냐? 한 번 났는데 또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가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났지요. 우리는 여기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났어요. 어머니가 피를 흘려 우리가 하고 아기를 낳았지요. 그건 육체로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의 피로 육신으로 난 우리에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다시 나는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내가 다시 난 걸 아느냐? 현상으로 안다. 무슨 현상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물을 불매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익었다.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바람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무 잎사귀가 흔들려, 구름이 떠다녀, 연기가 날아가, 어? 바람이 부네.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안다는 거죠.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현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 난 안 믿어. 근데 이제는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그전에는 웃기지 마라. 그 양반이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냐. 그런데 이제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현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때 웃기지 마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안 믿었어. 근데 이게 믿었죠. 예. 이런 현상. 그래서 내게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어서 믿음, 고백, 그리고 내 삶이 변화돼서 행동화가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어. 그전과 달라. 이제는 다른 사람 볼 때, 너 다르다. 너 변화됐다. 너 그전하고 다른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생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삶이 이루어지. 이게 현상이다. 이 현상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는. 바람이 임으려 불매. 예.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의 왕권, 다윗 왕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중죄를 범하면 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성립되고 예수님 믿는 나에게도 부활이 온다.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베이비로 출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대신에, 나의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희생제물로 죽어주신 것이다.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실한가? 이게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내가 거듭났는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나로 했어요. 우리를 나로 해서 손을 내버렸어요. 자,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슴 좀 더 아프게 쳐봐요. 자, 시작.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느냐? 확실한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거듭났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주 구약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예, 안타깝죠. 그거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를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시작. 예수님이 찔리심은 가슴치고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한 번만 더 따박따박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찔리시면 가슴 치면서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시면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가슴 때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요거 확실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당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진 걸 내가 믿는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죄에서 안 받은 걸 내가 믿는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다 같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시작.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시작. 지금 죽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이것은 내 자격이나 공로나 무슨 뭐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혜라는 건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그 선물은 내가 받아야 돼. 받아야 내 것이 되지.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믿으면 은혜로 공짜로 내가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구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믿기도 어렵지만 오래 믿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굳어지지 않기가 어려워. 굳어져 자꾸.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쳐버려. 그리고 열심히 믿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그리고 그러다 보면 탈선해.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게 뭐야? 신천지. 말이나 되고 그게? 말이 안 돼. 안홍상에 무슨 이단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 그냥 수만 명이 모여. 아, 정말 이단인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끌려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탈선해서 그런 거예요. 구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는 이곳이 확실한 길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예.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확실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저는 약간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유종의 은혜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종의 은혜. 끝까지 붙잡아 줘서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아시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구원을 붙잡고 가게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삶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잘 믿다가 탈선하고 범죄하고. 왜 그래요? 마귀의 세 가지에 실패해서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 쾌락, 음란, 여자 뭐 이런 거에 다 넘어뜨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칠 거 아니냐. 명예심.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 권력. 그래서 마귀의 이 세 가지는 물질의 시험, 쾌락의 시험이다. 명예심의 시험이다. 권력의 시험이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도 여러분 모두도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 왜 이렇게 실수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 그것만 봐. 이게 문제라고요. 당장 떡, 당장 명예, 당장 권세,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장이 아니라 그때가 있고 그날이 있고 거기가 있다. 그날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고 저 땅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때 내가 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것을 바라보라야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다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상 받는 것도 있고 책망 받는 것도 있고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지옥 가는 것도 있고 갈라진다 이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선악간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과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물질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살아간 것과 이게 구별이 돼요. 그날에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갈라진다. 그거 알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려 합니다. 예.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57세에 심장계통병으로 갑자기 가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서 상 받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가 훨씬 오래됐는데 얼굴만 슉 하고 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밝게 웃는 모습으로 내 앞에서 지나가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지나가시면서 웃으면서 내 옷이 내 옷보다 빛난다.
내 옷이 내 옷보다 빛난다.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난 게 좀 이상해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천국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저에게 네 옷이 내 옷보다 빛난다 그 말을 하시니까 아, 아버지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더 수고를 해서 너가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로 제가 해석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이 기뻤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아, 나 마음이 기뻤어요. 내 옷이 내 옷보다 빛난다. 아, 거기서는 같이 살되 똑같이 영생을 누리며 살되 빛나는 옷이 있고 조금 덜나 20척짜리가 있고 50척짜리가 있고 100척짜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때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에 공력이 나타난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이 뭘로냐? 집을 짓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무로 짓고 지푸라기로 짓고 풀로 짓는 예? 그런 걸로 지었느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느냐 그겁니다.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으면 심판 때 불이 붙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면 불이 붙으면 더 광인하잖아요. 공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다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세요. 갚아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 됐잖아요. 내가 수고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되지만 주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거 아셔야 돼. 네. 내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을 거저 줘도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보면은 내가 드렸지만은 결국 그 축복이 나한테 보상이 나한테 온다. 장차 내가 누릴 보상 그것을 위한 것이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존경받는 분이고 영적 지도자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참 귀하신 분이 가셨다. 99세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한국에도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그런데 제 바로 옆에 집에 미국 할머니가 계신데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똑똑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참 슬프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참 큰 일을 하고 가셨다 제가 그랬더니 그렇긴 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구원만 가리켰지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 않았어. 야, 제가 샥을 받았어요. 구원 집회는 많이 해서 믿는 사람 돌아오라고 탁 해서 건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구원은 가리켰는데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 않았다. 이 할머니 말이 제게 샥을 받았어요. 저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내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아, 이거로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가리키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그때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이 밝혀진다. 그러면 그때 그날이 언젠가? 그날이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는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죽어야 되잖아요. 예, 저주 아래서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성도들의 영혼은 즉시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쭉 하고 날라서 낙원으로 올라간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앞에 것을 봐요. 시작. 육체의 껍질을 벗으면 쭉 날아올라 낙원으로 간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육체의 껍질을 벗으면 쭉. 다시 한번 쭉. 날아올라간다. 어디서 가르쳐요? 부자와 나사로의 역사 속에 그 일이 났잖아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의 12장 7절을 보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원리야. 이게 논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서 육체가 죽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쭉 낙원으로 올라가는데 사람의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라. 아멘. 그거예요. 예.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육체라고 안 그랬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야, 이렇게 청하합니다. 영혼들이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이 되면은 재림 때가 되려면 핍박의 시대가 돕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핍박의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로 하나 되자, 경제로 하나 되자, 종교로 하나 되자. 우리는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종교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너는 왜 따로 노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이 핍박의 시대가 와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 지켜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자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와 합할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절대로 굴복 안 하니까 우리들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그게 핍박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좀 다른 해석을 하신 분들은 세대주의를 말합니다. 세대주의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에 교회는 휴고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를 벌인다. 그런 거로 세상에 있는 핍박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전에 지나가는 교리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세요. 성도들도 핍박을,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아주 짧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마지막 졸업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마지막 졸업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졸업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핍박의 시대에서 승리해야 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냐? 계시록 19장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점점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이 저렇게 강해지죠. 러시아가 저렇게 강하고 한 사람의 독재로 큰 나라가 움직이고 있죠. 이란하고 러시아가 지금 연합되고 있죠. 시리아가 나오지요. 이게 북방의 나라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아, 이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던 전쟁이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인류 역사의 끝이 오고 역사의 마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equal opportunity 기회를 다 주면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와,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을 이루고 환한 영광 중에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신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육체와 부활한 몸이 회복된 몸과 영혼이 재결합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끌어올려져서 그리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와서 육체와 영혼이 박수 다 같이 시작 재결합한다.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한다. 시작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한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있어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1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들 다 썩어 없어졌는데 무슨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 예,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민들레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금 한 달만 있으면 민들레가 막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야? 거기에 민들레 씨가 뿌려져 있었다는 얘기.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꽃들이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져서 화장되고 매장되고 고기밥되고 다 그런 것 같아도 우리의 원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원자 분멸의 법칙이에요. 이건 과학의 철저한 원칙이에요. 유전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손 목사가 죽었다, 다 썩어 없어졌다. 그러나 나에 대한 원자는 없어지질 않아. 유전자는 없어지질 않아. 이것이요. 이것이. 그래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원자를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민들레 꽃이 나듯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어올리시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재결합시키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죽은 자들이 땅에서 나오리라. 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곤충 중에 나비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비. 하, 얼마나 화려해요. 저 나비 벌레잖아요. 벌레. 풀 뜯어먹고 이슬 뜯어먹는 벌레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벗으면 쭉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 신비하잖아요. 예? 풀 뜯어먹거나 이슬 먹던 나비가 껍질을 벗으니까 나비가 돼서 영광 중에 화려하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줄 알고 아 우리에게 보장된 이유로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몸으로 다시 회복돼서 뭐가 돼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지구가 쭉 하다가 삐끄덕 해가지고 지구의 축이 23.5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더운 데가 생기고 추운 데가 생기고 사막이 생기고 높은 데가 생기고 낮은 데가 생겨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 홍수에 삐뚤어진 것을 다시 삑 하고 다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요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969세를 살고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 생명이 줄어들어서 우리 100년, 80년, 뭐 70년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삐끗 하고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면요, 다시 인간의 생명이 오래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저주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저주를 빨리 없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네가 왕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요? 마귀가 왕이 돼서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마귀를 무정복이 속에 확 집어넣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연왕국 세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왕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행차하시고 닷새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만드시고 그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나라로 지상에서 역사 속에서 한번 왕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시죠? 예, 역사 속에 왕으로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사하라 사막이니 고비 사막이니 지구의 3분의 1이 못 쓰는 땅이요. 그런데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무정공의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천년왕국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허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이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풀을 먹고 산대요. 그때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을 것이라. 너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야,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래.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이 될 것이래. 사막에 생수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이런 때가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없어요. 이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신나게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막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사막에 시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내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는 것 어린이들 함께 부르는 찬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2절 시작. 사막에 샛빛이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려는 사막에 내리. 다 같이 박수 시작.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언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박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흥분하는 거죠 예, 흥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천년이 지나 다시 마귀를 잠깐 풀어줘 아니 그건 또 왜 풀어줘? 그 천년왕국동원에 있던 백성들을 자유의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전쟁이 잠시 일어났다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다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래서 저는 뭐 김일성이 하고 스탈린이 하고 모택동이 하고 우리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좀 더 뜨거워야지 막 김일성이 지옥은 좀 더 뜨거워 김정일 지옥은 좀 더 뜨거워야 되지 예.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도 천년왕국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칠 때가 그때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된 확실한 보장이에요 상급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으로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여러분 성경에 빨간 줄을 쳐야죠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로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다 라고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놀랍죠 예. 자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시작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거기다 나를 붙여서 세세토록 내가 왕노릇 할 것이다 시작 세세토록 내가 왕노릇 할 것이다 저는 신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케 하느라 예수님이 교회에 사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 계시록 설교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의 충동을 주셔서 이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 거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손영신 목사를 보내서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도다 바르게 들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더라 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은 세 나무가 등장합니다 선악과 나무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 세 나무가 연결돼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우리 할머니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고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나무를 세웠어요.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려 피 흘려 죽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과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여기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는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늘 새롭게 먹어라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마지막엔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얼마나 좋아요. 좋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손 좀 올려보세요. 보았다.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들어가는구나. 잡았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산다. 드린다.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모두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다. 이기심 버리세요. 고집 버리세요. 욕심 버리세요. 교만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이런 얘기하면 에이 나는 상관없어 무관심한 척해요. 아유 그러다가 지옥 가요.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자로 신앙을 지키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